여보 여보 당신도 빨리 준비해. 기준아 가서 형 내려오라 그래 얼른. 알겠습니다. 아니 왜 이렇게 서둘러. 뭐 당신이 결혼해? 내가 샵 가는 길에 하준이 데리고 가야 돼. 하준이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못 믿어요. 하준이 누구 생각이 있는 애인데 뭘. 아, 그럼 뭐 이제 와서 도망이라도 갈까 봐? 당신은 요즘 하준이가 어떤 얼굴로 다니는지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해? 응? 형! 엄마가 샵 가자고 내려... 엄마! 엄마, 엄마, 엄마! 아이고, 왜 그래, 왜? 엄마! 위에 형이 없어! 없어? 아니, 이 새벽에 어딜 갔어? 설마... 설마... 형 밤에 막 야반도자 그런 거 아니야? 대박, 좀 멋진데? 얘! 지금 이 와중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. 여보, 어떡해. 불안불안하더니 얘 사고 친 거 아니야? 어? 응? 아니, 뭐 설마 도망이야 갔겠어? 너 그럼 화장실이랑 다 확인해 본 거야? 아이, 그렇다니까요. 위 없어요. 어머머, 어떡해. 어떻게 결혼 당일날 신랑이 없어지면... 어머, 여보, 어떻게 해야 돼요? 어? 아, 그러길래 그거만 싫다는 날 갖다 밀어붙여가지고서... 아, 참, 잘한다, 잘해. 아이. 어머머, 지금 이 마당에 내 탓하는 거야, 당신? 어. 아, 참. 아, 조금만 기다려봐. 뭐, 그렇게 무책임한 놈은 아니니까. 어머, 어떡해. 아니, 그렇다고요. 이렇게 마냥 그냥 기다릴 수도 없잖아. 경찰에 신고할까? 박실장. 예, 박실장 좀 불러봐. 박실장! 아, 참, 너 시끄럽게, 그.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니까. 형! 어머머, 어머, 아들! 아이, 거 봐, 쓸데없이 호들갑은 거. 아니, 너 어디 갔다 온 거야? 제가 바람 좀 쐬고 왔어요. 에이, 나는 좀 실망이다. 우리 형이라고 칭찬 좀 하려 했더니. 뭐 임마? 그건 말이라고 해. 아유, 아유, 됐고, 됐고. 아유, 저 얼른 올라가서 씻고 내려와.